방과 후 학교부터 대학교 입시 문제까지 정당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전공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서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2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교육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과 후가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다 다른 학원들을 다 보내요. 민주당은 중등 방과 후 학교를 다양화하고 불법 사교육은 강력히 단속하겠답니다. 통합당은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지원을 늘려주겠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이제 나타날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이제 일단 존중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 시장을 대학 입시 공정성도 화두인데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겠답니다. 하지만 강론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약집에 올렸고 통합당은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만들어 전체 대입에서 정시를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 사실은 정시 확대 입장이 아니었어요. 학종의 수시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하게 사실은 제시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정시 확대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이 많아지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많아져요. 자, 이거에 대한 대책이 또 없어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해 민주당은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존치를 공약했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약속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